이 포도밭은 그 건포도를 수확을 하는 밭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 알만 걷어가는 겁니다. 그 건포도 수확하는 그 포도나무는 여기에 그 빨랫줄을 걸어 놓는 듯한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지나가면서 포도 알만 훑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올해 수확하는 것을 가능하면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포도밭이 하도 크니까 이 줄을 걷어들이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그 독자분이 농사를 지시는 분인데 마늘 농사를 보고 싶다고 댓글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여기 지금 있는 곳은요, 마늘밭입니다. 그 1600m씩 구획 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마늘밭 한 개가 75만 평 되는 그러한 밭이죠. 이제 꽤 자라났습니다. 여기에 수확할 때는 뭐 한 여름쯤에 할 거니까 그때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 건너에 있는 것도 마늘밭인데요. 그것도 75만 평의 그 커다란 마늘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땅이 완전히 수평 지역이기 때문에 한 구획을 그 크기로 해서 뭐 피스타치오를 심었던 오렌지를 심었던 토마토를 심던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그 영상에 미국의 경작지에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써놓으면은요 어떤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러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길도요, 이게 농로예요. 넓이는 한 30m 정도 되겠네요. 커다란 중장비가 다니니까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그레이더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잡초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농경지에는. 그래서
내가 올리는 영상을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하나만 보고 그 시비 걸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조금 피곤해지거든요. 이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농경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마다 농작물을 다른 것을 심기 때문에요. 전에 2년 전에는 여기 토마토 심었고요. 지난해는 마늘을 심었던 밭이에요. 지금은 목화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멕시코 그 젊은이들이 둘이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화 씨를 전부 뿌렸기 때문에 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물 시스템은요, 여기서 저편에 굉장히 먼 곳에서 왔어요. 1마일을 훨씬 넘는 그곳에 그 농수로에서요, 이 파이프로 물을 여기에 끌어왔는데, 그리고 이 가는 파이프로 이제 곳곳에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파이프는 가벼워서 한두 사람이 전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뭐 조이고 뭐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갖다 턱 끼워 놓으면 이러한 것들이 적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새지 않고 하여튼 간편간편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편에는 지금 현재 물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물을 나중에 주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여기는 마늘을 심었습니다. 한 이랑에 마늘을 8줄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두 줄에 하나씩 이 플라스틱 호스를 묻어놨어요. 그 물을 이제 자동으로 주게 돼 있는 거죠. 이제 물을 줄 때가 되면. 그리고 여기 이제 물꼬를 보는 사람은 다니면서 이제 요런 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센서로 해놓으면 물이 자동으로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여기 해마다 이제 곡식을 다른 거를 심는 거예요. 전에 저편에 마늘을 심은 데는 지금 또 다른 거 심고, 여기는 지난해 토마토 심었으니까 이번에는 또 마늘을 심고, 그 다음에는 목화 심고, 뭐 이렇게 교차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지금은 그 파종을 하려고요. 밭을 전부 갈아서 밭 이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전에 왔을 때 그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밭 주인이 여기에 13,000에이커의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 평수라면 1,600만 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작물은 마늘, 토마토, 또 피스타치오, 아몬드, 오렌지, 마튼 등등 골고루 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파종 시기가 조금 일러서 그 파종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지입니다. 그냥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제가 영상에 매번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 캘리포니아는 그 식물에 물을 줄 때 이 여과기를 통해서만 물을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과기로 물을 계속 뿜어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서요. 여기는 멕시코 계절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나무 가지치기도 조금 하고요. 물 호수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화장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두 개니까 12명이 작업을 하러 나와 있는 거죠. 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피스타치오 밭에 곳곳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인근에서요, 그 치수장에서 펌프로 퍼올려서 이 로스앤젤레스 방향으로 보내는 두 개의 수로 중에 한 개입니다.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거리가 뭐 한 자동차로요,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고도가 나와 있습니다. 107m 38cm 그렇게 높이가 되어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취수장은 해수면과 같은 0m 그리고 이 100m 높이를 올라와야 되니까 그곳에서부터 계속 단계별로 대규모 그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퍼올려서요 남쪽으로 보내면서 농경기에서 이것을 쓰는데요. 곳에 이 펌프장 그리고 작은 펌프장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류로 보내야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예, 고도계로 살펴보니까 여기는 높이가 99m로 되어 있고 저편에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은 107m 38cm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